자, 여기는 널싱홈 엔트리입니다. 여기 파일 현장에 뭐 이런 경우는 밑에 띤셋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무거운 걸 떨어뜨렸을 때 이게 깨집니다. 밑에 띤셋이 튼튼하게 받쳐져 있으면 안 깨지는데 이렇게 깨지는 이유가 다 있죠. 그래서 오늘 이거 타일 리페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깨지는 경우는 바닥에 띤셋이 제대로 안 먹어서 이렇게 깨지면 안 되죠. 근데 띤셋 something wrong, you know? Yeah, maybe wrong time. 이렇게 잘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타일을 한 장을 뜯었는데 이렇게 타일이 깨끗하게 뜯기면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시당초 인스톨을 조금 잘못했다는 거죠. 타일하고 바닥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뭐 떨어뜨리면은 그 충격에 툭 깨지는 수가 많습니다. 빨리 말려서 인스톨하고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 띤셋으로 붙이겠습니다. 이 띤셋은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자, 이렇게 띤셋 발랐습니다. 확실히 바르고 타일 뒷면에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접착력이 배가 된다고 해야 되나, 튼튼합니다. 자, 이렇게 인스톨은 끝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널싱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또 안전상에 또 주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똑같은 세워놓고 어느 정도는 말려야지 저희가 여기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1이었습니다.